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이제 보시험 뭐 처음 이제 접하시죠? 그래서 오늘 과목은 전체적인 과목 설명은 들으셨죠? 전체적인 과목 설명 들으셨죠? 여러분 1차 과목 있죠?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절대평가회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상대평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깔아 40점 없이 과목당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1차 과목에 의지 들으셨던 민법이고요. 그래서 민법하고 회계원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시설 개론 과목입니다. 이세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에 다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1차만 패스하면 2차는 거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 평가 가기 전까지는요, 2차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2차는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있죠. 원서 내신 분들 있죠. 1차 합격하고 2차 원서 내신 분들이 거의 80% 정도 거의 합격합니다. 학원 합격률이 아니라 전체 응시자의 합격률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만 통과하면 2차는 쉽게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차 합격률은 십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응시자에 대해서 십몇 프로밖에, 쉽게 10명당 한명 내지 뭐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이용해서 좀 집중적으로 빨리 시작하는 분들이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안에 끝낼 수가 있으면 특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의 흐름상 이겁니다. 10회 이후로 뭐 난이도 조절을 좀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 시설 개론 과목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이 8월 달에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코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기준을 조금씩 많이 조금씩 약간씩 바꿔가지고 책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조금 해야 돼가지고 책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세 가지 과목이 1차 과목인데 오늘은 시설 개론 과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개론 과목은 사실 이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원래는 개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요새는 난이도 조절한다고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 그리고 뭐 시방서 규정 이런 데까지 좀 들어가서 좀 폭이 좀 넓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 개론 과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이 구조에 대한 파트하고 건축 구조. 그래서 뼈대 구조물과 관련된 거. 쉽게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 뼈대 있죠? 뼈대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학문.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올때이 건축물을 봤을 겁니다. 이 건축물에 뭐 계단으로 올라오신 분도 있고 계단은 안 올라오셨죠? 승강기 타고 올라오셨죠? 승강기는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건축 설비하고 두 파트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50대 50으로 냅니다. 50% 확률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 과목은 나중에 2차 시험에서 이 부분은 2차에 다시 출제가 됩니다. 건축 설비 파트 구조 쪽은 과거에는 간혹 가다가 한두 개씩 나는 최근에 잘안 되고 이 건축 설비가 2차 시험에 또 다시 출제됩니다. 2차 시험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시더라도 건축 설비 파트는요,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2차 시험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파트가 약간 차이점이 그거예요. 이거는 건축물의 뼈대를 짓는 데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요. 건축 설비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실에서 조명이 지금 이제 안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죠. 그럼 이런 것들은 건축 설비 기능적인 측면은, 그리고 뼈대적인 측면은 건축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현재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두 분야 다 강하신 분도 있고요. 약한 분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설계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남성분들은 간혹 가다가 노가다도 한 번씩 띄워버리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조금 접근성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보통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남성분들이 조금 쉬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1장 총론 파트하고, 그래서 먼저 지금 첫 단계부터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용어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부분의 총론 파트, 자, 총론 파트 부분하고 뭐 2장의 기초 파트 부분에 대해서, 자, 이두 파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 용어 부분 위주로 일단은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기초 용어적인 측면, 용어 부분 이 위주로 해서 먼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용어 위주로 시험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몇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용어적인 측면을 알면 맞출 수 있는 것이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난이도가 고난이도만 낼 수는 없죠. 시험은 고, 중, 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하고 중문제를 있죠. 난이도 낮은 거하고 중 정도 난이도를 잘 맞추셔야 되죠. 어떤 분들은 고난이도만 맞추고 쉬운 건다 틀리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안 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총론 파트의 뭐 제1절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용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구조 부재가 먼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구조 부재. 뭐 지금 법령상은 구조 부재라 하고 옛날에는 뭐 내력 부분이라고도 칭했습니다. 내력 부분. 그러면 구조 부재는 거기 해놨죠? 기둥이나 기초, 보, 가쇠, 슬래브, 벽체 등의 자, 구조체의 각 구성 요소를 구조 부재라고 해놨습니다. 구조 부재. 그러면 구조 부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수직 부재인 기둥이 있을 거고, 기둥은 뭐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기둥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가 뭔가 하면요. 거기 보죠. 보를 거의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보가 뭔지? 예, 가로부진. 그래서 이제 저기서도 보 들어봤죠. 4대강 사업 하면서도. 그때는 무슨 보? 수중 보고. 그래서 이 보라는 것은 이걸 보라 합니다. 보통 보라는 개념은 이 기둥하고 기둥을 갖다가 연결하는 수평 부재를 갖다가 연결하는 수평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칭합니다. 수평 부재. 이것을 보. 옛날에 대들보에 목 매달아 죽었다. 열려놨다고 막 했죠. 근데 과연 거기 진짜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보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보는 정확히 따지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 부재인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바로 보의 개념이 되는 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기둥이 있을 때
이것이 보의 개념이 되는데, 이 보는 보통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보가 큰 보입니다. 큰 보. 보통 앞으로 보라는 것은 큰 보를 나타냅니다. 큰 보. 그래서 우리도 큰 집, 작은 집이래죠. 이제 그래서 제일 장남이 이제 큰 집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큰 보를 보통 뜻합니다. 큰 보. 그리고 이때 이겁니다. 이 보하고 보를 연결하는 수평부재를 설치하는데 이때 이것은 작은 보라고 합니다. 이때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한 것을 작은 보라고 칭합니다. 작은 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해서 2차를 공부할 때 이 작은 보가 나올 겁니다. 작은 보. 그래서 알아둘 건 이 작은 보는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작은 보라고 칭하고요.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면 보 또는 큰 보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건축법 이런 걸 배울 때 보라고 나타나면 바로 큰 보를 뜻합니다. 작은 보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 개념. 이런 거. 그리고 거기 보시면 가세라고 나오죠. 가세. 자, 가세라는 것은 이것을 가세라고 합니다. 자, 이 보통 여러분들이 뭐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와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평력,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 주는 부재예요. 이 대각선. 이것을 가세라고 합니다. 가세. 영어로는 브레이스라고 칭합니다. 브레이스. 이 가세 개념. 이 가세라는 것은 자, 이 행력 보강을 목 수평력. 행력은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을 수평력을 행력이라고 합니다. 행력 자, 보강을 자,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인데 이 대각선을 보통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구석기입니까 신성 빗살무늬 톡에 있잖아요. 빛방향. 그래서 이 대각선 방향 빛방향.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 설치하는 부재입니다. 설치하는 부재를 우리가 가세라고 칭합니다. 가세. 브레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힘드니까 이 대각선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포항에 여러분들이 빌라 보셨죠? 지진 오니까 아래 것들이 휘청 휘었죠? 파괴된 이유가 이거 가세가 있었으면 이렇게 설치해 줬으면 괜찮았습니다. 보강을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집을 짓게 되면 꼭 이렇게 지으십시오. 앞으로. 제가 이걸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절대 1층부터 절대 집을 짓지 말자. 1층은 어떻게 하는가? 차고로 두는 거예요. 차고로.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차고로 두고 이렇게 이제 지진 오기 힘들 거만 가서 대각선 보강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이런 형태로 지어주셔야 돼요. 요새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층 잠기죠, 맞아? 갖다 막 부어버립니다, 요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집을 이렇게 짓게 되면요, 이 부분에 주차 들어오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 대각선 보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 그러면 행력은, 뭐 대표적으로 행력이라는 것은 지진이죠. 지진이나 이런, 바람 있죠? 이런 것들이 행력인 거예요. 바람. 그리고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해 준 부재를 가세라고 칭합니다. 가세. 앞으로 나오거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버 있죠? 슬레버라는 것은, 자, 슬레버는 영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판을 슬래버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을 슬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래브 벽체 등의 이 구조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구조부재 또는 내력부분 이렇게 칭합니다. 내력부분 이렇게 칭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는 주의해 줄 것은 이겁니다. 얘들은 자, 이 구조부재들은 뭔가 하면 이런 하중을 힘을 갖다 분담할 수 있는 게 이런 하중 이런 힘 같은 걸 하중의 힘을 갖다가 지지나 또는 분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 지지할 수 있는 부재들을 뜻하면 돼. 그래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재들 이런 것들을 구조부재 이렇게 칭합니다. 구조부재 또는 내력부분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건축물에 대해서 하죠. 건축물은 자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 중에서 공작물 중에 그래서 이제 일단 토지에 정착을 해야지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동식 주택 있죠? 요새 뭐 날씨가 더워서 이동식 주택 끌고 저 시원한 데 가서 막 파킹 해놓고 있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바닷가도 막 끌고 오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건축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건축물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이 토지에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해야지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동식 주택 모빌하우스나 수상의 배 위에다 집을 짓는 건축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토지에 정착을 해야 돼요. 토지에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건축물로 보겠다는 게 이 지붕이 필요하고요. 지붕. 근데 지붕은 필수 요건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필수 요건이에요. 지붕이 없는 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죠.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기둥이나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는 거네.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물이라는 게 이 자체가 이것이 건축물이 되게 이 개념이 이것이 건축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데 기둥과 벽만 해놓으면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죠? 사막지방이 아니죠? 그래서 비가 엄청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지붕과 자 바로 지붕은 필수 요건이고 기둥이나 벽은 둘 다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로 보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정자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뭐 누가 같은 거 뭐 이런 거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감동 팔경 같은 데 갔을 때를 보면 옛날 뭐 선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맞아 광경을 바라보면서 시나 막 이런 거 쓰고 하는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저 이렇게 앉아 쉴 때이죠 이렇게 누각 같은 거죠 그럼 벽은 없어도 기둥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되는 그럼 이래 이래 여기 건축물인데 건축물에 이래 부수되는 시설물입니다. 부수되는 시설물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담장이나 대문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담장이나 대문 이것이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건축물만 먼저 축조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 담장이나 대문은 건축물입니다. 근데 내가 빈대지,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땅에다가 담장하고 대문만 설치하면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것은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래보면 돼. 우리가 옷을 입고 나서, 맞죠? 뭐 허리띠나 두르고 있죠? 이런 건 전체 복장으로 보지만, 이거 보죠. 내가 옷은 하나도 안 입고, 허리띠 두르고, 신발 신고, 시계 차고, 막 안경 썼다고, 옷 입은 건 아니죠? 그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입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동 고가의 공작물에 지하 또는 이 고가의 공작물. 그러면 대표적입니다. 지하도나 고가 도로 같은 게 있죠. 고가에 설치되는 것들. 그 자체는 공작물이라는 거야. 여기 공작물에 설치되는 이런 것들이 건축물이다 이겁니다. 뭐 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점포라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점포하면 힘들어 쉽게 적어지 지하상가 생각하시면 되죠. 지하상가. 그러면 지하상가들이 대도시에 많잖아요. 그 지하상가는 바로 무엇이다? 건축물이다. 그러면 지하에 또 뭔가 하면 차고를 둘 수도 있어요. 주차장 같은 그런 것들 건축물에 해당이 된 거다. 뭐 차고라든지 또는 창고를 두든 아니면 뭐 등등 뭐 많습니다. 이런 것이 얘가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하도 그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지만 거기에 설치되는 지하상가는 뭐에 해당된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지하상가를 혹시 살 때는 주의할 점은 지하상가는 대지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만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보통 30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그것도 모르고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가지고 아니 간혹 가다 그렇게 당한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왜 지하상가 복작복작한데 와 싸게 내놨다고 사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맞아요. 사기 당한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았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건 대지 지분율이 없습니다. 대지가 없습니다. 건축물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만 설정해 놨습니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건축물이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건축법이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조 해놨죠? 자중이라는 것은 세 번째 구조란 무엇을 구조라 하느냐? 구조. 그래서 이 구조에서 거기 보시면 자중이나 외력입니다. 자중. 자, 자중이란 것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를 자중이라 해야죠. 건축물 자체의 무게를 자중이라고 합니다. 자중. 건축물 자체의 무게를 자중이라고 합니다.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외력. 자중과 이런 외력. 자, 외력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힘이 다 외력 아닙니까? 그 외력은 여러분들 이런 게다 외력이잖아요. 지진이라든지죠. 지진 하중이나 이런 풍하중, 바람 같은 거, 바람하중, 뭐 눈이 내리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외력입니다. 외력,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 보기니 그죠? 내 자식은 착한데 남의 자식들이 다 나빠가 내 자식이 나빠진다. 맞아요. 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나 구조체의, 자, 이 부구조체라는 비구조요소 이런 걸 다 구조라고 해요. 구조라고 전체를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부재력 응력이 나와요. 부재력 응력. 부재력 응력. 그래서 지금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응력. 응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법령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 용어가. 하중이나 외력에 의해서 구조 부재의 가상 절단면에 생기는 축방향력, 힘 모멘트, 전당력, 비틀림 등 이렇게 나죠. 이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런 부재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이 있다 이런 부재가 있으면 여기 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을 작용해서 누르는 힘. 자, 누르는 힘을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압축력이라고 해요. 압축.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을 보시면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압축륜지 뭐 이런 거 기름에도. 그래서 옛날의 방식 보면 그죠? 들깨나 참깨를 어떻게 됩니까? 볶죠. 볶아 가서 이렇게 눌러서 기름을 짜거든요. 그걸 압축류라고 해요. 그게 좋답니다. 갈아서 만드는 것보다 압축류 형태가 기름은 제일 좋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아, 보통 사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사시는 분도 많고 그런 거 안 본다 카데. 아니 저거만 보죠. 회사 이름만 봐요. 타이틀만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기름 무슨 회사 무슨 상표만 보고 사지 절대 그런 건 안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압축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해요.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내부에 이 그럼 이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입니다. 쉽게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발생하는 힘이에요. 발생하는 힘. 이것을 응력이라고 칭합니다. 응력.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발생하는 힘을 갖다가 응력이란 용어를 씁니다. 저항하려고 발생하는 힘입니다. 저항하려고 발생하는 힘입니다.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발생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봅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강냉이나 스펀지가 있었는데 스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하중을 가서 꾹 누르면 쑥 내려가죠. 그러면 내부의 응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견디는 힘을 그래서 돌을 놔두고 위에다가 됩니까? 하중 가도 그럼 돌에는 응력이 크죠. 그런데 만약에 옛날 연탄을 다 떼고 난 재입니다. 연탄재에다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확 가면 어떻게 팍 부서지죠? 내부의 응력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압축력을 가했잖아요. 누르는 힘을 가했으면 내부에 생기는 힘은 여기에 생기는 힘은 압축 응력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압축 응력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응력. 그리고 거기 축방향력이라는 거 나오죠.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축방향력. 자, 축방향력은 무엇을 축방향력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 그리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용집을 어디서 구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건축용어는. 건축용어는 쉽게 풀이 안 해놨어요. 용어 읽으면 그 용어가 더 어려워져요. 또. 용어집 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용어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용어집을 별도로 파는 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뭘 살려고 그래? 내가 갖다 줄게 이랬어요. 한 보려면 봐 이래 줬지만요. 안 보겠대. 그 용어가 더 어렵답니다.
쉽게 안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볼수 있는 용어가 하면 전문가가 볼수 있는 용어예요. 도로 더럽습니다. 미리 돈 들이고 사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나 있는 용어집이 쉽게 돼 있는 용어집은 절대 없습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온 거다 봤습니다. 다 심심하면 저 서점 같은 데 가서 한 번씩 다 보거든요. 서점에 가면, 아, 큰 서점은 제가 다 압니다. 서울에 있는 서점들 다도 돌아다니고 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싹다 압니다. 하도 자주 가가지고.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요새 장사가 안 돼서 돈 많이 안 갖다 놨어요. 옛날에는 진짜 서점이 엄청 났었잖아요. 요새 서점 가면요, 책도 별로 안 갖다 놨어요. 팔리는 거만 좀 많이 갖다 배치해놓고. 그러면 축방향력은 무엇을 축방? 축은 이걸 축이라 해요. 자, 어떤 이런 부재가 있으면 축은 원래 축이란 개념을 설명해 줄게. 자, 이 도면의 중심, 요 도면의 중심, 여기겠죠? 동그란 도면, 요도 도면의 중심, 이 도면의 중심을 도심이라 해요. 도심. 이 도면의 이 중심을 도심이라고 칭하는데, 이 도심하고 도심을 연결한 선이 축이에요. 이게 축. 이게 축입니다, 얘가. 이게 축이에요. 축은 도심과 도심을 연결한 선이라고 해요. 도심과 이 도심을 연결한 선. 연결한 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 길이 방향이 뭐다?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다? 바로 축이다. 이게 축. 지금 설명해 줄때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축이 생각. 뒤에 가면 언제 그 계속 설명해 주면서 뚝 끊채를 다 나갑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축이라고 합니다.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축이라 해. 그럼 이 축방향, 이 방향을 뭐다? 축방향이라 하고. 그러면 역은 힘이잖아요? 그러면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을 뭐다? 축방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축방향력이라 하는데, 그럼 축방향력에는 어떤 힘을 축방향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 그래서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인데, 길이 방향이죠?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축방향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축방향력에는 어떤 힘이 있을 수 있느냐? 자, 이겁니다. 이렇게 이 부재가 있을 때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겨 버립니다. 잡아당기는 힘은요, 축으로 작용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자, 이 축방향력 테스트한 것이 옛날에 조선시대의 벌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걸 뭐라 하죠? 소나 말로 잡아당긴 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바로 이 축방향력 테스트한 거 잡아당겼잖아요. 사람을 찢어 죽였죠. 아주 못된 거기 있을 때 그랬겠죠. 아니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대들가요. 그러면 이것을 이 힘을 갖다가 뭐라 하나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해요. 인장력인데. 그래서 쉽게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 해요. 인장력이고, 그러면 이 내부에, 그러면 이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이 바로 뭐다? 인장 응력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 생기는 거죠. 인장 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부에 생기는 힘은. 그래서 이거는 축방향력이라고 합니다. 축방향력. 그리고 반대로 아까
어떤 부재가 있을 때이 누르르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잖아요. 이렇게 작용하지. 이거는 압축력이잖아요. 압축력. 그럼 대표적으로 축방력이 얘들이 축방향력인 거예요. 인장력과 압축력. 잡아당기고 누르니 이것이 압축.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건축물을 세워놓으면 기둥이나 벽은 어때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죠? 그럼 무슨 힘을 받는다?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누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축방향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힘 모멘트가 나오죠. 힘 모멘트. 힘 모멘트. 원래 모멘트는 움직임입니다. 휘어지는 모멘트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하중을 가면 빨랫줄 생각하시면 돼. 빨랫줄. 빨랫줄에 빨래 담요나 이걸 넣으면 빨랫줄이 어떻게 됩니까? 휘어버리죠. 이렇게 처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 움직임을 뭐다? 힘 모멘트라고 해요. 그럼 원래 힘 모멘트는 사실상 이겁니다. 자, 여러분 빨랫줄이 길 때하고 짧을 때하고 달라지겠죠.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저거 보시면 돼. 뭡니까?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송전탑을 세우죠? 송전탑과 송전탑이 굉장히 어떻게? 길잖아요. 근데 전선만 있어도 어떻게? 전선이 쭉 쳐지죠? 그래서 중간을 갖다 최대한 덜 쳐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해놨습니까? 아, 공 달아놨죠. 이런 식으로 됐죠? 아, 이게 아마 진공사태 압축시켜서 그럼 땡기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전선을 탱탱하게 땡겨주기 위해서 이 진공상태로 만들어놨을 겁니다. 땡겨가지고 압축시 공기 빼서. 그래서 힘 모멘트는 사실상 힘에다가 파워에다 P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예요. 이게 힘 모멘트입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힘 모멘트예요. 이거만큼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힘 모멘트가 크다는 것은 야구를 해도요. 야구를 해도 자 야구 빠따가 요맡한 야구 빠따로 이성엽 씨가 홈런을 치겠어요. 이성엽 씨 선수는 빠따가 어떻게 좀 길죠? 아 빠따 크기에 따라서 배트 크기에 따라 틀리죠? 배트, 야구 배트 길이가 길수록 있죠? 홈런 치기 유리하죠. 힘에다가 거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쑤시개 주고 나서 홈런 치라고 하면 치겠습니까? 못 치는 거지. 힘만 가지고 안 된다. 거리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많이 휘어진다는 거죠. 거리가 걸어지면. 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단력 나오죠. 전단력. 그러면, 자, 전단력은 무엇을 전단력이라 하는, 이걸 전단력이라 해요. 자, 이 부재가 있을 때 축방향으로 작용해서 두 개의 힘이 작용해서 이 부재를 절단하려고 자르려고 하는 힘이에요. 이게 전단력이에요. 부재를 절단, 자르려고 하는 힘이에요.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재를 절단입니다. 어떤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하려고 하는 힘을, 자르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내부에 생기는 힘, 그럼 이 내부에는 무슨 힘이 생겨야 된다? 전단 응력이 생기는 게, 내부에는. 그러면 전단 응력이 약하면 절단이 되는 것이고, 전단 응력이 크면 절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분필에다 힘을 가해줍니다. 그러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탁 절단되죠. 그럼 전단 응력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쇠젓가락을 제가 절대 안 하고 하면 절대 됩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많이 하시죠? 여기다 딱 넣고 이 젓가락 있죠? 나무 젓가락 넣고 탁 때리면 탁 부서지지만 쇠 안에 쇠 넣고 나무 해놓은 걸 모르고 탁 해만 손가락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절단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칭합니다. 전단력. 그래서 봐두시고 비틀림은 뒤틀리는 거 빨래죠. 빨래를 비트는 형태가 비틀림 개념이 됩니다. 자, 특히 비틀림은 이런 경우 비틀림이 생길 수 있어요. 건물을 폼을 너무 잡으면 문제가 생겨요. 바람이 센데 건물을 나는 건물을 막 그 뭐죠? 그 저기 독일에 그 뭐 표시 있죠? 절 표시도 알고 그거 비슷한 게죠? 그런 형태로 건물 치면요, 돌풍 불으면요, 건물이 비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리면 어느 때 많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 많이 생겨요. 자, 보통 지하수 있죠? 지하수나 밑에 엄청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데 건물을 지면요, 밑에 수압이 작용되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요, 건물이 뒤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난리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었는데, 제 기수, 대학원 기수로 내 후배 기수,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많은 분인데, 나중에 저보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선배님 이랬는데, 그거, 나이는 많고, 위에 있는 분인데, 그 들어와서만 저한테 선배님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다가 선배로서 한 이야기 해줄게. 조심하라고, 저 건물. 아, 대형 건물 짓고 있는데, 밑에서 물 나오고 수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상발전기 가동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비상발전기 가동 준비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믿지 못했는가 봅니다. 공사 짓고 있으니까, 지하에 수압이 센데 건물 지하 구조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괜찮다 하더라고. 나단가를 엄청 많이 박아놔서 괜찮다고 해가 제가 위험할 건데 뒤틀릴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르게 단전이 돼버렸습니다. 태풍 때 단전이 돼가지고 밑에서 수압에 의해서 지하 구조체가 확 뒤틀려 버렸습니다. 다 뽑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틀림 개념이고, 그 다음에 5번에 구조 내력이란 것은 구조 부재나 이에 접하는 부분에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구조 내력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뭐 자주 안 다룹니다. 이거는 여기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벽이라 하면 두께의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치수가 그 벽 두께 3배가 넘는 수직 부재를 벽이라고 해요. 벽.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측정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지금 현재 이런 걸 이렇게 된 형태는 벽이라고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벽은 보통 어땠습니까?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요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몇 배가 넘어야 된다? 3배 이상이 돼야지 벽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놨죠? 두께에 대해서 이 직각으로 몇 배 이상이 돼야 된다? 3배 이상을 돼야지 벽이라 보겠다 이 뜻입니다. 수평치수가 그 두께, 이 두께의 3배 이상이 돼야지 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벽으로, 벽체로 보겠다는 겁니다. 벽. 그리고 벽은 보통 영어로 무엇을 쓰는가 하면 월을 씁니다. 월. 보통 그래서 나중에 W가 나오면 벽을 뜻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벽 개념을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둥. 그러면 이 벽하고 기둥 이 두 개는 대표적으로 수직 부재잖아요. 수직 부재인데 이때 기둥이란 것은 자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 그러면 이 기둥의 개념은
최소 단면 치수에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리면 입체로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최소 단면 치수, 여기 단면이라 합시다. 여기 단면, 여기 단변 치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높이가 이렇게 있을 겁니까? 이렇게 올라갈 겁니까? 기둥이 이런 식으로 기둥이 쭉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최소한 이 최소 단면 치수의 이 높이가 3배 이상은 돼야 된대. 최소 3배고 이상. 그래서 이 높이가 이 최소 단면 치수에, 최소 단면 치수에, 3배 이상, 이 높이가 3배, 이거의 3배 이상은 돼야지 기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보겠다. 법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그러면 하여튼 수직 부재는 일단 몇배 이상은 돼야 된다? 똑같아요. 이것도 몇배 이상? 3배 이상. 이것도 3배 이상으로 본다. 이래 보면 돼. 왜 올라 하지는 마시고. 그럼 이때 이겁니다. 수직 부재는 기본적으로 무슨 힘을 받는가 하면 이 힘을 받겠죠. 압축력을 받을까요? 인장력을 받을까요? 잡아당기는 누르면 압축력 받는 거예요. 수직 부재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 힘을 받는 거예요. 원칙은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압축력. 압축력, 누르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부재 또는 추가부재 이렇게 칭합니다. 압축부재라고 해요. 그래서 수직부재를 압축부재라고 해요. 또는 추가부재라고도 쓰기도 써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농담해서 이거 딱한번 시험 나왔었는데, 인장력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 서 있는 사람들은 눌러지죠? 그래서 키를 측정하면요. 저 키는 어느 때 가장 큰가 하면요.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측정하면 키가 제일 커요. 간질부분이 쭉 늘어나 있어요. 이거 제일 키가 크고요. 근데 많이 활동을 하고 나면요. 줄어듭니다. 눌러져가 이거. 한 1.5에서 2cm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키가 1cm가 부족한 분은 누워있다가 바로 탁 측정하시면 됩니다. 진짜 키가 틀립니다. 그거 안 해보셨군요. 제가 좀 키가 좀 크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래 해봤습니다. 측정하니까 또 키가 틀리지더라고요. 바로 측정하면요. 누워서. 누워있다가 탁, 이래 바로 있나 측정하면 큽니다. 그런데 계속 활동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됐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고 그 8번에 보면 경량 칸막이 벽이라고 해놨죠. 자중이 1kN 제곱미터. 예. 자, 이 kN은요, 1kN. 1kN은 약 100kg라고 보시면 돼요. 0.1톤. 1kN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1kN은 100kg로 보시면 됩니다. 100kg.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동식 벽체입니다. 가동식 벽체. 그럼 움직일 수 있는 벽체다 이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벽체를 우리가 경량 칸막이 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경량 칸막이 벽은 자, 그러면 아까 저 내력 부분 구조 부재를 했죠? 내력 부분 그래서 이제 알아둘 것은 그럼 이제 벽은 조금 더 들어갈게. 벽은, 그럼 벽에는 내력벽이 있고요. 벽에는 내력벽이 있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비내력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내력벽. 자, 벽에는 내력벽과 비내력벽 개념이 있습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 내력벽이라는 것은 이런 하중을 갖다가 분담할 수 있는 벽입니다. 지지할 수 있는 벽이에요.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내력벽. 그 반면에 비내력벽은 하중, 분담 또는 지지라고 해서 지지. 그래서 이거는 하중을 분담 지지할 수 없는 벽이에요. 분담할 수 없는 벽이 비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비내력벽. 그럼 여기에서 자, 이 비내력벽 개념이죠. 비내력벽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비내력벽에 해당이 되냐? 자, 칸막이 벽들은 다 비내력벽에 해당이 되네. 칸막이 벽. 칸막이 벽. 이것을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칸.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한 벽. 이걸 칸이라고 하네. 그래서 옛날에 저 안동에 가면 어디 가서 몇 칸짜리 집을 하긴 하죠? 99칸. 100칸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왕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안동 세도가가 만약에 몰래 한 칸을 더 만들어 100칸을 만들었다? 영모입니다. 옛날에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99칸 맞죠? 그래서 공간 칸을 나누기 위해 설치한 벽을 칸막이 벽이라고 해. 칸막이 벽. 그리고 장막벽. 장막벽은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해요.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현재 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보시면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보통 아파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철골 구조, 굴골 구조 등의 자, 이런 벽돌이나 이 볼록의 이 조적벽을 우리가 조적벽체를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벽돌이나 블록의 조적벽체를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좀 기둥 좀 세워놓고요. 이 벽을 벽돌로 쌓습니다. 얘가. 그럼 옛날 아파트 있죠. 옛날에 주공에서 지었던 아파트들이 이 벽이 장막벽이었어요. 주택공사 옛날 주공이라고 했죠? 주공에서 아파트 처음에 지었을 때 벽이 벽돌로 쌓았어요. 80년도 중반까지는 거의 벽돌로 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들어오면서 200만 호 건 사람 집을 엄청 지어야 됐거든. 그때 이제 벽이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적벽이었습니다. 벽돌이나 돌, 자, 블록을 쌓아서 했습니다. 그걸 조적벽을 장막벽이라고 해. 장막벽.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튼을. 자, 커튼을은, 이걸 커튼이라고 합니다. 커튼을은 커튼과 같은 월이 원래 벽입니다. 자, 이 공장 생산품으로 외벽을 조립하는 벽이에요. 외벽을 조립하는 벽입니다. 이걸 다 커튼이라고 해요. 그러면 쉽게 제2롯데월드 외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죠? 63빌딩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죠? 그 조립하는 벽이에요. 공장 생산품. 이것을 커튼월이라고 해요. 쉽게 요 시청 건물도 외벽 조립해놨어요. 그런 걸 다 커튼월이라고 해요.
커튼과 같은 월벽이 되게. 그래서 이런 것이, 시험은 여기밖에 안 냈어요. 현재까지. 칸막이벽까지만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장막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장막벽 정도는.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요 세 개 정도는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면 용어가 조금, 조금 그래서 조금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용어부터 먼저 해드리고 전반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